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뉴스입니다. 아포인니 제2위험 개선지구의 현장 점검차 행정안전부 류희인 안전차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포인니 제2위험 개선지구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충석 김천시장은 이 지역의 항구적인 재해 대책을 위해 송원석 국회의원과 함께 행안부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제2위험 사업 대상 지구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4년간 210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김충섭 시장은 3월 26일 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류인 차관에게 두 건의 현안 사업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천시가 창업 소상공인을 위해 시정 홍보 전광판에 광고 무료 송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4월부터 관내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 무료 송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김천시에서는 초기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창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정 홍보 전광판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송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김천시 관내 광고 신청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창업한 소상공인이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30초 내외의 광고 파일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광고 무료 송출 서비스 시행을 통해 광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천시는 김천역 앞 전광판을 비롯한 관내 외 전광판 8개소에 광고를 송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는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응원하는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김천시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서포터즈 단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기 파이팅 김천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천시를 위해 저 청결하고 또 친절하고 또 우리 김천에는 모든 기 저 서포터즈 시설이 전국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기 때문에 우리 그 김천시 서포터즈가 봉사마 봉사 그리고 서포터즈 관계되는 모든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포터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김천시 서포터즈는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김천시 선수들을 응원하고 타지역에서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안내와 질서 계도, 청소와 음료 봉사, 교통 안내 등을 전개하게 됩니다. 김충섭 시장은 파이팅 김천시 서포터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서포터즈 단원들의 단합된 관심과 응원이 김천시 선수단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김천시 스포츠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정기평가에서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 경북 13개 평가 대상 복지관 중 유일하게 6개 영역에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에 대한 시설과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와 프로그램, 이용자 관리, 지역사회 관계 항목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기관 평가에서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전 영역에서 모두 A를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어떤 노인종합복지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직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헌신적인 활동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과 또 우리 직원들의 즐거운 일자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의료적 부분의 접근성과 내부적 환경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김천시 청소년 참여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회별 20명씩 선발해 총 40명의 학생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학생들은 김천시정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열띤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앞으로 김천시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1년의 임기 동안 정기회의와 정책 제안, 운영 프로그램 모니터링, 공인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원거리 지역 주민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시행합니다. 2019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3월 27일 농소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동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현장 민원실을 통해 세무, 복지, 장애인 상담 등 생활 민원 상담과 건강검진, 이미용 서비스와 농기계 수리, 전기가스 점검 등 주민 불편에 대한 순회봉사와 생활 편의 교육 등 총 4개 반, 25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된 김천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김천시와 공공기관이 연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기업체와 봉사자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제8대 김영대의 대한노인회 김천시 지회장의 이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제8대 대한노인회 김천시 지회장 이임식이 3월 27일 대한노인회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임식은 노인 강령 낭독, 김영애 지회장 업적 보고, 재직 기념패 및 공로패, 감사패 수여, 이임사와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애 지회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